자,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복습을 하는데요. 이건 이전에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거기 때문에 칼날을 좀 다른 걸로 하고요. 속도를 좀 내서 하도록 할게요. 예전 거랑은 좀 틀리게. 그지? 그리고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볼게요. 암기하면서 할 거예요. 암기하면서. 응? 암기하면서. 기권. 대기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에 있다는 거. 어디? 지구 지표에서 어디까지? 1000km까지. 요 밑에 거 보면 어디까지? 약 1000km까지예요. 뭐가 대부분이라고? 질소, 산소가 대부분이야. 질소, 산소. 대기 중에 수증 기량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수증기는 제외하고 얘기한데, 여기 수증기가 많겠지, 사실. 그지? 기권 볼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볼게요. 구분 기준이 뭐야? 구분 기준이 뭐야? 기온 변화예요.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꼭 나옵니다. 대성중열이다. 대성중열. 알았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에요. 이거는 뭐야? 대류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지요. 여기에서는 성층권에서는 올라가고 떨어져요. 또 중간권에서는 그 다음에 올라가요. 대류권은 전체 대기의 80%가 대류권에 모여 있어요. 대류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유는 뭐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아,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 그러면 중간권을 볼까요? 이유는 안 나오네.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지? 맞아요?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중간권에서도 대류 현상은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어때요?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안 나타난다라는 거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기권 중 가장 나타나는 기온이 어디예요? 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이 어디에서 나타나? 중간권에서 여기 가장 낮지? 봐봐.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가장 낮죠? 맞아? 여기보다 더 낮잖아. 그지? 유성이 관측된다. 어디서? 중간권에서. 두 개는 봤어. 성층권 볼까요? 기온이 높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오존층도 있네요. 그지? 오존층도 있네요. 오존층이 어디 있어? 성층권에 있어요. 자외선을 흡수해요. 대기가 이런 대류 현상이 없어서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대류 현상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돼요. 비행기가 일로 가는 거야. 바람도 안 불고, 그지? 응? 뭐 이상한 것도 없으니까.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니까 지상의 생물을 보호해줘요. 응? 그다음에 열권 볼까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밤낮에 기온차가 어때요? 밤낮에 기온차가 어때요? 매우 커요. 오로라가 관측돼요. 오로라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빛을 내는 거예요. 전기를 띤 입자. 인공위성이 어디 있어요? 열권에 있어요. 복습이에요. 시험 때 밀어내는 거예요. 복사에너지.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모든 물체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모든 물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제일 많이 방출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표면에서 또 어디서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예요. 대부분 뭘로 요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외선의 형태로.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으로, 그지? 얘는 뭐로? 대부분 적외선으로, 그죠? 복사평형.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복사평형이에요. 흡수, 방출, 에너지 양이 같은 게 복사평형이에요. 표면을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았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전등에서 30cm예요. 전등을 켜고 1분 간격으로 10분 동안 컵의 온도를 했더니 계속 올라가지 않고 한번 가열된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컵 속의 온도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게 같아요. 그죠? 양이 같아요. 이거를 써야 돼. 흡수하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복사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복사평형이라는 거를 쓰라는 거지.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죠? 시간이었고요. 온도였어요. 지구 복사평형 볼게요.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예요? 지구 전체로 보면 약 15도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와요. 100이 오는데 대기에서 반사를 하네요. 지표에서도 반사를 하네요. 반사가 10, 30. 대기에서 흡수를 하고 지표에서 흡수를 하네요. 그죠? 100이네 합은. 그지? 자, 지구예요. 지구에서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일단 아무튼 지표에서 방출한 게 우주로도 나가고, 뭐요? 뭐, 여긴 대기야, 대기? 그지?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가. 그지? 우주로도 나가고, 그지? 아무튼 지표에서 바로 나가는 거랑 대기에서 나가는 거랑 합하면 뭐예요? 70이에요, 70. 100이 들어왔어. 70이 일단 지구로 왔지. 그지? 걔가 다시 70을 내놓지. 그지? 70 흡수해서 70 방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구의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때요?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같으니까 복사 평형이다. 맞아요? 맞죠? 온실 효과 볼게요. 온실 효과.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여기 지표면으로 재방출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한대요. 지구의 대기는 20만 흡수하고 쭉 들어왔잖아요. 그죠? 50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때요? 대기에 지표에서 나가는 게 대부분 흡수했죠? 맞아?
이게 그 말이에요. 온실 기체.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가 있어요. 암기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메테인이 있어요.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뤄요. 대기가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이게 된대요. 아니 여기서 이게 잡아주니까 이게 좀 높은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없으면 다 나가겠지. 그지? 많이 나가겠지. 해가 뭔가 아파. 자, 복사에너지의 위도별 분포 볼게요. 중학교 1학년 사회시간에 많이 보던 거지. 그지? 6학년 때도 봤던 거예요. 저위도가 여기에요. 0도니까, 위도 0도니까. 그지? 북이 남이 하잖아요. 태양고도가 높아요. 그죠? 태양고도가 높죠?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똑같은 개수가 온다라 그러면 기울여서 보면 여기 두 개밖에 못 들어와. 이 같은 면적에. 같잖아, 면적이 지금. 그지? ABC 면적이 같아, 틀려? 같아요. BC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긴 두 개밖에 못 들어와. 그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 이거 저위도예요. 많아요. 고위도는 어때요? 태양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요. 알았지? 여기, 그지?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손전등을 30도, 45도, 90도로 한 다음에 이 빛이 보이잖아. 거기를 그렸네. 그지? 그렸네.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90도니까 저위도를 나타내고, 이건 고위도를 나타내고, 이건 중위도겠지. 그지? 중위도겠지. 넓이를 비교했더니 이걸 그려서, 이거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지? 대략? 맞아요? 넓이가 다가 많았어요. 다가 많았어요. 손전등의 각도가 작을수록, 각도가 작은 게 이거지? 넓게 비치게 되겠죠? 같은 넓이에 흡수되는 빛의 양이 적어요. 이걸 다시 같은 넓이로 계산해 보면, 그지? 요거를 또 같은 넓이로 계산을 해 보면, 요 안에 같은 넓이, 요 안에 같은 넓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요 안에 같은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을또 다시 계산을 하는 거야. 흡수되는 빛의 양이 이게 많고 이게 적겠지? 맞아?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저위도는 태양 고도 높고 고위도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겠다. 복습할 때는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암기해서 쓸만한 게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 그림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많아. 그냥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이 그림 하나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하나 나와야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도 나오고 싶어요. 그지? 출제하기 나름인데 괜히 그림 하나 넣어줘야 돼. 그냥 밍밍하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한 과학 선생님이다 그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존심이 있지. 막 역사가 막 7페이지인데 과학 그지 7페이지 8페이지 찍어줘야 되겠죠? 꼴랑 뭐 그림 없이 2페이지 하면 되겠어? 1페이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하나는 가로는 위도예요. 0도 그죠? 고위도 저위도가 여기 있네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있어요. 복사 에너지의 양. 다, 뭐요?
위도 대략 38도 부근. 여기 대충 보면 여기가 어디야? 38도 부근이래요. 대략. 응? 대략. 이 빨간 게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또 요거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때요? 대략 같아요. 그죠? 맞지? 비슷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태양 복사 저위도. 여기가 어디야? 영도가? 여기가 저위도겠지. 맞아? 저위도.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그지?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이 받고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건 남는 에너지지. 그지?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거 아니야, 여기가. 그죠? 에너지가 과잉해요. 고위도 가볼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커요. 여긴 차갑잖아요. 여긴 고위도잖아요. 그런데 위도별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니? 대기랑 해수가 순환하잖아. 그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기 때문에 위도별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쓸수 있어야 되겠네요. 알았지? 쓸수 있어야 돼. 지구 온난화, 탄소 순환.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계의 각권 사이를 이용해. 기권에는 뭐가 있어? 이산화 탄소 형태로 있어요. 수권에는 뭐가? 탄산 이온 형태로 있어요. 알았지? 생물권에는 유기물 안에 탄소가 들어 있어요. 그지? 그다음에 지구권에는 석회암, 석탄, 석유 이런 형태로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알았지? 기권, 수권, 지권, 생물 어딨어? 생물 안 보여. 생물? 그지? 에이 볼까? 대기에서 식물을 가리키는 거야? 그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기권이잖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느라고 식물이 먹잖아요. 그죠? 식물로 들어왔잖아. 그지?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들어갔어. 그지? 기권에서 생물권 가는 거, 우리 기권에서 생물권 가는 거, 이거.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배웠어요. 그지? 기억나요? 거였잖아. 그지? 기억나죠? 맞나? 새로워? 처음 보는 거야? 자, 생물체 호흡에 의해서 우리 생물이 광합성도 하지만 또 모두의 생물이 호흡도 하죠? 맞아?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놓는 거지, 그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생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죠? 대기 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쉬웠어. 생물이 죽어 지층에 묻혀 화석연료가 되죠. 화석연료가 되죠. 맞아? 생물이 지권이 된 거야. 그치? 땅이 된 거야. 생물이 땅이 된 거야. 화석연료는 지권인데 타면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에 가져 지권에서 기권 가는 거죠. 그죠? 쉽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야. 물 속에는 식물이 살아 안 살아? 물 속에는 이산화탄, 얘네는 그럼 광합성 어떻게? 물에 녹은 걸로 하는 거요. 응? 부장님이 각종 그 카페 활동을 많이 해요. 왜? 블루베리만 하지 않아요. 수초항이라고 수초를 이렇게 길르는 전문인 분이 많아요. 물고기도 길르지만 주로 이 어항을 꾸미는 걸로 많이 해요. 이렇게 리얼하게. 어항이에요. 너네 그거 알지? 분재 알지? 분재. 나무 미니 쬐그만하게 나무 꾸미는 거. 그 어마어마하게 고간지는 알지? 막 고송처럼 보이는 거 요만한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몇만 원이 아니라 몇백이 몇백. 해봐요. 이탄용. 이탄이 뭐야, 이탄?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물고기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르려고 그래? 수초를 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되게 공급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드롭 체코? 뭐 CO2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기계인가 봐요? 아, 잘 몰라요. 그쪽으로는 처음이라서. 있을 텐데. 저 어항 씻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다가 생물을 잘 안 넣어. 왜? 금세 오염되거든. 그래서 수초왕 하는 사람들은 새우 몇 마리 넣고 안 해요. 여기다 물고기 넣으면 여기 그냥 오염돼. 금세 작살나. 그래서 이걸 즐겨. 뭔 말인지 알겠니? 멋있죠? 멋있죠? 왕이요? 산맥 같죠? 그지? 와. 죠. 이 큰 게 아니야. 작은 거야. 20큐브라는 건 뭐야? 20 곱하기 20짜리 어항이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야. 아무튼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산화탄소 그 탱크를 사다가 여기다 공급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약처럼 생긴 것도 투여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이산화탄소 기포기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산소처럼, 그지? 산소도 여기다가 호수로 산소를 넣으면 산소가 녹죠? 물에. 이산화탄소도 그래요. 다 녹진 않고 나가지만 일정 부분이 녹아서 식물이 좋아합니다.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물속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는 산소로 숨 쉬는 거예요. 응?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알겠지? 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은 탄소는 산소 조개와 같은 해양 생물의 껍데기가 된대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나 봐요. 물속에 있는 탄소가 뭐요? 산호나 조개의 껍데기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물속에 탄소가 생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고,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또 생물이 이렇게 껍데기도 쓴다라는 거죠. 알았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